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인은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항상 웃고 완벽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을 몇 사람이나 봤어요? 보지는 못했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신문이 강연을 갔을 때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신부님이 겪었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게요. 보통 상담가들은 상담 받으러 오는 분들에게 그분들이 마음을 열게 하려고 자기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저도 다른 사람 사례를 얘기하는 건 조금 이렇게 안 좋을 수도 있어서 그냥 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그 어렸을 때 이제 수도원에 가려고 그랬어요. 고등학생 때 이제 수도원에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때 이제 영적 지도해 주는 분이 없었어요. 근데 주위에서 영적 지도해 주는 사람들이 없으면은 인간의 심리는 묘하게 자기 자신을 갖다가 그러니까 나 혼자서 뭘 한다 그랬죠? 그럼 자기 자신을 갖다가 조이기 시작해요. 조인다고요? 본성적으로. 아. 나 혼자 있을 때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약간 느슨해지는데 나 혼자 있을 때는 뭔가 급박한 느낌이 들면서 몰아붙이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 제가 고등학생 때 그 굉장히 이렇게 그 중요시 여겼던 그 테마 중에 하나가 성인 신부가 되는 거였어요. 그 성인이라는 거는 참 그 개념이 애매모호한 건데 형제님이 생각하는 성인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절대 화내지 않고 모두가 아 저분은 진짜 나중에 성인 되실 거야라고 말을 해주고 다 자기도 실제로 그렇게 정말 뒤에서도 남들이 안 보는 뒤에서도 그렇게 사는 신부님 뭐 그러지 않을까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인은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항상 웃고 화를 하나도 안 내는 사람 완벽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 몇 프로나 될까요? 사람이 그렇게 사는 사람을 몇 사람이나 봤어요? 보지는 못했고요. 이게 종교계의 딜레마인데 모든 종교들이 완벽한 인격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고자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를 일으켜요.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정상이란 약간의 비정상인 상태가 정상이다 그랬어요. 약간 비정상이어야. 그래서 a little psychotic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정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데 제가 고등학생 때 그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완벽해야 된다. 굉장히 심각하셨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화를 내도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안 좋은 행동을 해도 내가 다 포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쌓아두기 시작.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춘기 때 한참 이렇게 성욕이 올라올 때인데 여자를 보고도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내 나름대로의 그 신조를 가졌는데 그게 안 되죠. 그래서 늘 죄책감에 살았어요. 자책하면서. 밤이면은 밤마다 제가 제 자신을 갖다 고문하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성인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고등학교 1, 2, 3학년 때까지. 근데 나중에는 밤에 자꾸 환시 같은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무서운 환시가. 막 지옥에 빠지는 것 같은 환시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그때 병원에 갔어야 돼요. 근데 아무도 그게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했다고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완벽, 완전강박증, 뭐 완벽주의, 세심증 이런 병들이 집중적으로 생겼던 거였는데 그게 병이라는 인식도 못했고 병이라고 생각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러니까 너무 무지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정신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뭐 TV에 의사 선생님 나와가지고 뭐 설명하는데 그 당시엔 그런 게 아예 없었어요. 저도 그게 신앙생활 하면서 생기는 그냥 당연히 생기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신체적으로 너무너무 쇠약해져 가는 거예요. 몸은 말라가고 정신도 피폐해져 가고
그래서 견디다 견디다 못해가지고 나중에 나 혼자서 결정 내렸어요. 아 이제 이거 안 되겠다. 냉담을 시작했다. 성인이 되려고 했다가 그랬는데 냉담을 하게 돼. 도저히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가 이렇게 살아도 죄를 지으면은 어차피 지옥에 갈 텐데 좀 이렇게 즐겁게 살다가 지옥에 가나 열심히 살다 지옥에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못하러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그 생각이 고3 때 들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손을 띄었죠. 그리고는 이제 기도하고 완전히 다른 이제 그 다른 생활을 계속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몸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몸이 회복이 됐던 원인은 뭐였냐? 자기 자신을 안 몰아붙였어요. 쪼이질 않으셨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는 거예요. 이게 제일 안 좋아요.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업다운이 있어요. 이렇게 파도 치듯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너무 심하면은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인생은 이렇게 쪽배를 타고 파도를 타는 거하고 똑같은데 이렇게 적당히 파도를 타면 정상인데 파도가 막 이래요. 그러면 신경증이야. 근데 타다가 뒤집어졌어. 그게 정신병이라는 게. 뒤집어진 배는 돌이킬 수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 파도를 누가 만들었냐고. 자기 스스로가. 그렇죠. 내가 나를 몰아붙이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파도가 일기 시작해. 그래서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자기 수용이라는 말을 해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라고. 내가 잘못했어도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주라고. 그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줬어요. 오라고. 치유해주겠다고. 근데 바리사이들은 따졌어요. 율법을 지켰어, 안 지켰어라고. 받아주기 전에 죄인인지 아닌지를 먼저 그렇죠. 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아예 그한 곁에 못 가니까 뒤로 물러섰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또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피떡이 된 거죠. 그거를 예수님이 지적하셨던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저는 그래서 심리치료 상담이 이게 복음 정신과 일치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치유해주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죠.